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네, 26세 여성분, 3주 전부터 심해지는 기침과 호흡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밤에도 심해져서 자다가 수차례 깨기도 했고 숨소리에도 본인이 느낄 정도로 색색거리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뇌폐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놀란 마음에 병원에서 흉부 X선 검사를 받아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하는데 폐기능 검사에서 천식으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라디오 특진의 건강 골키퍼죠.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것은 천식이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흔히 천식이라고 하면은 뭐 기침 많이 하고 또 약간 호흡이 곤란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침 부분이 좀 궁금한데 뭐 빈도수가 상당한가요? 예, 아무래도 기침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질병이죠. 이게 기관지가 예민해지면서 좁아지고 또 숨이 차면서 기침을 하게 되는데 심한 기침을 하는 증상의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기침이 심한가요? 이게 처음에는 네. 그냥 반복되는 기침 증상만 있다가 이게 점점 심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답답해지다가 흉통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심리적으로는 그런 증상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보통 알레르기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떤 요소들이 천식을 일으키나요? 이게 대표적인 알레르기에는 뭐 진먼지 진드기, 아니면 꽃가루, 동물털, 그다음에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담배 연기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실내 오염이 좀 심하면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천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레르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내가 천식인지 아닌지 뭐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알레르겐에 이제 노출됐을 때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를 좀 의심해 보면 됩니다. 뭐 찬 공기라든지 담배 연기, 매연 같은 거에 노출되면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네. 아니면은 시험이나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때 기침이 심해진다거나 알레르겐에 이제 많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호흡 곤란이 심해지면은 좀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환절기에 유독 증상이 심해진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이 딱 환절기잖아요. 봄철과 가을철이 아주 심해지죠. 왜 그렇죠? 이게 이 알레르겐 농도 자체가 높아지는 계절인데요. 네. 이게 봄철에는 이제 꽃가루,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이제 나무에서 나온 이 수분들 자체가 약간 이 알레르겐으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 보통 이제 꽃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하는데 봄이랑 가을철에 그렇죠. 이게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천식이 또 이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무조건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라 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이럴 때도 일으킨다고 들었어요. 네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버스나 공항처럼 사람이 좀 많은 곳을 가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기 때문에 천식이 일어난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러면은 천식 회로? 회로 같은 게 생긴대요 몸속에.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번 주에 뭐 공항을 가야 돼 아니면 뭐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 이랬을 때 그걸 상상만 해도 뭐 이제 천식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런 거를 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만나보진 않았는데 이제 천식회로라는 것 자체가 이게 결국 알레르겐 자체에 어떻게 보면 과도한 불안감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천식을 충분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치료법도 보면은 천식회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알레르겐을 이제 소량씩 계속 노출시켜가지고 탈감작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천식을 완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심한 천식을 유발하는 환자들한테는 무조건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아, 그것을 뭐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다기보다는 그저 이게 모든 뇌에서 이제 적용하기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여행이나 또 뭐 이제 뭐 공항을 간다든지 또는 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는 좀 자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근데 어떻게 피하죠? 아, 그거를 피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이 그 어떻게 보면 천식 회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을 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알레르겐 자체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피할 수 있는 것들 주로 이제 되게 호흡기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명들이 있는 그런 공항이나 뭐 버스를 타고 이럴 때는 좀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이렇게 좀 약간은 회피하려는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네. 그것을 뭐 너무 이제 막 노출을 통해서 뭐 이제 그렇죠. 받아들인다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좀 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제 피할 네. 수 있는 방법을 감안을 해서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요즘같이 이제 미세먼지 심할 때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 쓰면서 뭐 이동을 하고 그렇죠. 이런 방법을 추천하시는 거죠? 네, 충분히 수분 섭취하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요소도 있겠죠? 네, 그렇죠. 우리 이제 26세 여성분 보통의 이제 천식 환자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나요? 이게 증상 완화제하고 알레르기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쓰는데요. 되게 이제 먹는 약하고 흡입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천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먹는 음식도 좀 중요한가요? 이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음식 때문에 이제 천식 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는 해가지고요. 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약재 보존제로 쓰이는 뭐 아황산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하는 게 좋다고 하셨으면은 좀 먹으면 좋을 것도 있나요? 그렇죠. 뭐 비타민 C가 좀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과일들이나 뭐 브로콜리 아니면 아보카도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뭐 먹는 약과 흡입기 사용으로도 천식은 좀 극복을 할 수가 있고 네. 음식에 있어서는 뭐 이제 비타민 C가 충분히 함유된 과일들을 좀 먹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나에게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막 맞서거나 이런 것보다는 적당히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꼭 생활하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오늘 하루도 상쾌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내과의원 김동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